식사 10분 후에 저쪽 도착하겠습니다. 예. 잘 아시고 있듯이 오늘 7차 혁신센터 운영위원회를 하면은 전국 17개 혁신센터 운영방안이 모두 마련이 됩니다. 혁신센터의 첫 번째였던 대구센터가 이제 1년이 갓 지났습니다. 저도 1주년 기념행사에 갔습니다만은 짧은 기간에 많은 의미 있는 성과가 창출되고 있습니다. 그러나 이제 혁신센터가 지역의 창업 허브 내지 혁신의 거점으로 이제 자리매김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좀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정부는 혁신센터 또 지자체 지원 기업과 협업을 해서 센터의 성과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을 좀 더 강화해야 된다고.